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4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상승을 또 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일단 굉장히 강하구나. 뭐이 생각을 할수 있죠. 상승의 이유가 지난주 금요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분위기 확산?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상승은 델타 변이하고 테이퍼링의 포인트가 맞춰졌다고 했잖아요.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어요. 일요일 기준 확진자가 14만 명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확진이 되면서 수요가 감소가 되면 GDP가 둔화될 수 있다. 둔화되게 될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늦출 수 있다라는 댈러스 연은 총재의 카플란의 발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매파이기 때문에 매파가 비둘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시장에 상당한 호재가 된 거죠.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완전 립서비스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저는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 그 발언 속에서 그 제롬 파월의 기조연설을 하게 되죠. 그 기조연설에서 어떤 힌트를 줄 거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장이 왜 테이퍼링에 목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유동성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목매는 건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 절대 못 잡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다가 진짜 한두 달더 가버리게 돼서, 인플레이션 5%대가 연말까지 끌고 가버리게 되면은, 시장은 패닉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는 그 책임을 연준이 다 져야 되겠죠. 또 돈을 더 얼마나 풀라고 하지? 돈못 풀죠. 그때는.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요번에 저는 미국의 조정 시점을 26일 이후로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전에 일단 오르는 게 진짜 너무 오르고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댈러스 연은 총재의 발언,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발언이 확산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CMC 마켓의 그 마이클 휴슨 수석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 네, 수요가 둔화되면 결국은 경제가 안 좋아질 거고, 경제가 아니고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 있다. 조정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조정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고 했던 애들이 한순간에 바꿔서 2023년 금리 인상으로 두번 하겠다고 바꾼 것이 연준입니다. 손바닥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 연준이에요. 저는 금리 인상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2023년도가 아니라 내년부터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물론 이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맞을지 안 맞을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이제 개인적 생각은 내년부터 금리 인상할 거다. 그럼 테이퍼링이 할수 있는 시기는 일단 2023년도를 고정해서 픽스해가지고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할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내년 한 해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오늘 몇 개월. 그게 타이트하게 한 방에 1200, 매달 1200봇이라는 거를 한 방에 다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럼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몇백억 불씩 줄이고 또 몇백억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던지, 매달 100억 불씩 줄이, 매달 100억 불씩 줄인다 해도요, 1년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시 회수도 해야 돼요. 그렇죠? 나간 거 회수해야 되니까,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간 거 회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시간이 빡빡한데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해야 되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 뭐 제가 모르는 어떤 뭐 학문적인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양적 완화도 벤버냉키가 낸그 학문에 대한 정화죠. 그걸 가지고, 학문의 정화인데 그걸 가지고 실행을 옮겨본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없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거 외에 나올 수 있었던 게 소득주도, 그러니까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는 방법, 뭐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실행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쉽지가 않았죠. 그죠? 그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머리 들여도, 지난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그이금 인플레이션을 제어하실 수단과 방법이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새로운 게 있나에 대해서 계속 그걸 찾아봤는데, 결국은 금리 인상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도 얘네들은 도대체 뭘까에 대한 의문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폴 볼커처럼 한 방에 아니야. 금리 인상이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한 방에 막 스트레이트로 들어가 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우려가 들어요. 그리고 질질 끌었다가 주가만 받쳐놓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아, 그러면 진짜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상황이 또 오나 하는 그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현재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저는 그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연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만 예측하기로는 자기들의 고객을 다 빼는 과정일 수 있지 않을까. 설거지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요거는 개인적 부기 때문에 시장이 좀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나고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곡점을 언제라 그랬죠? 이번 주 이후, 26일 이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변곡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추세가 돌파되지 않았고,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미리 고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틀 올랐지만 다우가 여기서부터 1, 2, 3, 1, 2, 3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시간의 변곡 안에 그대로 갇혀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올랐지만 결국 제가 1, 2, 3 안에 갇혀 있어요. 1, 2, 3의 끝은 여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 또 후행 추세선에 연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거의 끝머리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지수가 이틀 올라서 돌파하지 못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또 빠진 나라들이 또 아우 정고점까지 갈까 하고 막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또 문제긴 한데 어쨌든 뭐 지켜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수요일 정도, 미국은 수요일, 우리나라는 뭐 길면 목요일 오전 뭐이 정도까지. 물론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약간 좀 차이점을 가져온다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그냥 넘어가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빡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 분위기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시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더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출 어째보다 금리 인상부터. 아, 제가 이제 왜 이걸 했냐면, 이건 뭐 정책이 잘못됐다 틀렸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시장이 약간 어렵잖아요. 조정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고 기관도 계속 팔고 있는 상황. 뭐 물론 어저께 기관이 좀 샀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을 해서 실질 금리가 오를지언정 돈은 돌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대출을 억제하고 금리 인상을 하다 이거 완전히 설상가상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금리 인상을 먼저 해주고, 그래서 실질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계속해서 돈이 좀 돌게 하면서 돈 쓰는 사람을 줄이게 하는 상황. 물론 뭐 그것이 뭐 일반 투자가들한테는 더뭐 수렁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대출을 약간씩 약간씩 심사를 좀 어렵게 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서 이렇게 천천히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거꾸로 대출 억제하고 금리 인상이 간다? 와, 이거는 그럼 굉장한 긴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유동성이. 근데 주식이 어저께 올랐잖아요. 그럼 이거는 뭔가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일단 미국이 올라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겠지만, 미국과는 약간 디커플링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슈가 이거죠. 예, 대출 없는 금리 인상 우선. 이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수 반등의 성공 추세잖아. 어제 주가가 올랐어요. 어제 주가가 올랐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십자도 오지는 말랐어요. 근데 이게 추세 반전일까?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보통은 추세 반전이 되려면 이번 주는 십자도지. 이번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갭상승을 해서 이 음봉, 전주 음봉 윗부분에서 시작해가지고 캔들을 만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지금처럼 십자도지로 일주일 내내 올다가 다음 주에 양봉으로 세우는 방법. 아니면 음봉으로 떨어지는 방법. 이세 가지 경우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첫 번째는 일단 가장 좋은 최상의 방법은 지나갔어요. 갭상승을 해서 윗꼬리를 지난주 음봉, 그러니까 지난주 음봉 윗부분에서 놀아야 되는 거. 그 상황을 일단 지나갔고, 어제 십자도지로 막판에 어저께 한 0.5% 밀어내서 십자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이번 주를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아랫권에 계속 양봉이 생긴다? 경우수가 좀 양봉 생기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뭐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과거 패턴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주 10도 지역 당시에 다음 주에 다시 양봉을 세워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5주선 값 정도까지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5주선 값이 현재로 나오는 가격이 얼마냐면 3,158입니다. 3,158. 3,558인데, 선물에서는 약간 지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3,558, 6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뭐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또뭐 어떤 모습이 나오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다른 악재가 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게 좀 다르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